아예 농담이고. 아무튼 국화 화이팅이다. 아, 예, 근데 이게 좀 풀어봐도 되나? 아유, 물론입니다. 네? 어, 아유, 그래요? 아이, 뭐야. 어? 엄마나. 어? 아이고, 웬 팬츠야, 이거? 한국산 첫 월급을 타면 고마우신 분들께 속옷을 선물한다기에 내 준비해봤습니다. 젊은 분은 삼각, 나이 드신 분은 사각으로 준비했습니다. 아이고, 나는 뭐냐, 어디 보자. 아니, 뭐야. 어, 삼각입니다, 예. 아이고, 조금... 예, 작은 아줌마이는 화려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 특별히 신경 썼어요. 아이고, 아이고, 고마워, 고마워. 땡큐, 땡큐, 땡큐. 에이, 이거 색깔 좋다. 오늘 첫 월급을 탔습니다. 다른 식구들에게는 모두 선물을 했지만 막상 숨고 쉴 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. 난 너무 미안했습니다. 미안합니다, 숨고 씨. 숨고 싶게 미안한 게 너무 많습니다. 미안합니다, 승구 씨. 미안합니다, 승구 씨. 미안해 삼촌. 나도 삼촌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. 무슨 일이야? 어, 제가 할게요, 아버지. 아, 그래, 고맙다. 저 개차 시간이 다 됐을 말이야. 아이고. 나 지갑 놓고 왔나 보다. 지금 집에 다녀오면 늦을 텐데. 아이씨, 그러게. 에헤. 에, 아버지는 이 만 원이면 충분하니까 네가 다 가져가. 아유, 아유, 됐어요, 아버지. 저 그럼요. 그냥 만 원만 좀 주세요. 아, 여보세요. 그래도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 갑자기 돈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. 아, 받아와서. 아이씨. 예, 고맙습니다. 네. 우승이 안녕. 다시 와. 아유. 이거 우경이 지갑 아니야? 아이고, 이 녀석 늦잠 잤다고 허둥대더니만 지갑을 놓고 나갔네. 뭐야 이게? 아니 왜 국화 사진이 여기 들어있어 그래? 아니, 어. 뭐가 그렇게 좋아? 아니 국화 씨 말이야. 방금 전에 첫 얼굴 기념으로 선물을 주고 갔는데. 아, 저 혹시 그 팬티? 아, 홍대리한테도 팬티 선물했어? 어. 그 우리 집 식구들한테도 하나씩 쫙 돌렸어. 아니 근데 그게 말이야. 안녕하십니까. 어, 그래. 저 이거. 뭐냐 이게? 어제 첫 월급을 탔습니다.
다달이 드리기로 한 30만 원입니다. 야, 귀찮으니까 모았다가 10달 뒤에 한꺼번에 갚아. 한꺼번에요? 그래, 다달이 계산한 건 9천 원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건 또 뭐냐? 첫 월급 탄 기념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제법인데 천순이, 뜯어봐도 되냐? 물론입니다. 한국선 첫 월급을 타면 고마우신 분들께 속옷을 선물한다기에 내 준비해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. 야, 이게 뭐냐? 니네 눈에 내가 변태로 보이냐? 왜 이렇게 옆태고 있니? 얘가 근데 너 장난해 지금? 신영 언니 거랑 밖에 나고 있다. 내가 미안해 이래 속상해. 사랑하게 됐나봐. 입맛은 알겠어요. 좋은 상대를 찾으시는 거라면 딴 데 가서 알아내보세요. 아, 그럼 작업 한두 번 해봐요. 시끄러 이놈아. 너한테 작업일지 모르지만 나한테 술쟁이야. 이 결혼 없었던 걸로 하십시다. 인생 똑바로 살아. 나 피하는 거예요? 야, 뭐 이거.